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개설된 국도 벽면에서 토사가 쏟아지고 낙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불안해하는데 관리 당국은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사가 급한 도로 옆 벽면 아래 크고 작은 돌들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물망 곳곳에 아슬아슬하게 걸려있는 돌들도 눈에 띕니다. 겉으로는 튼튼해 보이지만 안반 사이에 물이 들어가면서 틈이 벌어져 낙석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조금만 힘을 줘도 이 커다란 돌들이 굴러 떨어질 정도로 집안 상태가 매우 불안전해 보입니다. 토사도 힘없이 무너져 내리면서 도로와 바로 인접한 그물망을 가득 채웠습니다. 얼음길을 훌쩍 넘길 정도입니다. 지지력을 높이기 위해 벽면 깊이 박았던 철제 구조물도 앙상하게 드러났습니다. 장마철도 되기 전부터 곳곳에서 토사와 낙석이 쏟아지면서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비뿐만이 아니라 이제 강풍이 불 때도 예 위험하고 흙이 많이 이제 토사가 될 경우에는 좀 무너지죠. 예, 그래서 저기를 좀 보강을 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구간은 사실 2015년 공사 당시에도 토사가 쏟아지면서 산사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던 곳입니다. 토사가 뭐 몇백 톤, 몇천 톤도 밀려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도로를 다니는 차들과 이 지역 주민들이 항상 밤이고 낮이고 농사 때문에 이용하고 있는데 진짜 무척 위험한. 절토 사면에 쓰는 그 기초공법, 그다음에 녹화공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사전에 적극적으로 시공을 하지 않으면 우기에는 붕괴될 위험성이 굉장히 높죠.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해당 구간이 준공된 지 얼마 안 돼 위험성이 적다면서도 현장 점검은 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